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KBS의 세월호 보도와 보도국장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어젯밤 KBS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경찰이었고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와 KBS 사장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KBS와 경찰의 대응,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무렵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버스 5대를 나눠 타고 서울 여의도 KBS에 도착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KBS 보도국 간부와 최종 책임자인 KBS 사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KBS의 김시곤 보도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한 식사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난 3일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KBS 간부를 만났던 어제 낮부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여의도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시곤 국장이나 불러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요구를 했고 KBS에 연락을 했고 올 겁니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8시 반까지 시간을 줬죠.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 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시곤 국장이 분향소에 와서 직접 우리 가족들과 이 아이들 영정 앞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사과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지만 KBS 앞에서 유가족들을 맞은 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2중 3중으로 박어벽을 치고 KBS로 들어가는 입구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KBS 옥상에 달린 카메라도 방향을 바꿔가며 유가족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어떡해요. 보급차도 오시고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연락 받고 어디서요? 그건 모르겠어요. 경비 쪽에서 잘하는데.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한 주차장, 본관 로비 등은 평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역이어서 경찰이 과도한 통제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범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 또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 등이 KBS 본관 로비로 들어간 때는 도착 후 2시간가량이 지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과정에서도 KBS가 고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명을 오라고 그랬는데 왜 인원이 많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10명과 13명의 대화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 그 다음 관문은 또 뭐냐면 이 자동 개폐문 있잖아요. 뭐 대구 삐거림 들어가는 거. 그걸 안 열어주더라고요. 왜 안 열냐? 그랬더니 여기는 출입을 하려면 출입증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안 오니까 친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서 출입증을 기록하고 들어가랍니다. 그처럼 오랜 과정을 거쳤지만 유가족들은 사장과 보도국장이 아니라 보도본부장, 스포츠국장, 해설국장 등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20분 내로 사장을 내려보내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보내겠다고 답해놓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KBS 사장이 못 나오겠다면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길환영 사장은 유가족들이 청와대 부근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반경에야 유가족들을 찾아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에 앞서 김시곤 보도국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길 사장은 사표를 즉각 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